내일 시장에서는 그럼 저희가 어떻게 대비를 하면 좋을까요? 내일장 미리 보기 오늘 위드금융의 정태근 팀장과 함께 전략 좀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팀장님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자, 오늘 시장이 코스닥 쪽에서 2차 전지가 정말 불이 붙다 못해 엄청나게 뜨겁습니다. 2차 전지주들이 오늘 엄청나게 갔어요. 에코프로 그룹주뿐만 아니라 이러면서 수급이나 관심이 그쪽으로 다 쏠려버렸어요. 지금 뭐 증시에 상장돼 있는 2차 전지는 다 갔다 버리지 않을까요? 오늘 그 테마, 테마 상의 코로나 뭐 스푸니크 뭐 프레스티지 바이오 요거를 포함한 이제 바이오 쪽하고 6개만 제외를 하게 되면 6개하고 MLCC 제외하게 되면은 다 2차 전지예요. 네. 다 2차 전지예요. 이게 참 시장의 그 초반에 극단적인 말씀하셨는데 정말 맞는 것 같아요. 지금 코스닥 1.76%고 그리고 코스피가 0.43%인데 그리고 이게 또 종목별 등락현황도 볼 필요가 있는 것이 이게 종목별 등락현황만 보게 되면 코스닥 1.7%가 맞나라고 생각이 드는 게 그러니까요. 코스닥 같은 경우에 하락 종목수가 1,154종목이고 상승 종목수가 370이거든요. 하락 종목수가 1,154종목인데 코스닥 지수가 1.7% 네. 아이고 죄송합니다. 이게 뭐지라는 생각이 좀 들 정도로 상당히 극단적인 시장이라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이제 에코프로가 다 했다 뭐 이런 표현이 맞을 것 같고요. 그리고 오늘 장 초반 같은 경우는 그래도 반도체가 상위에 있었거든요. 근데 장 후반에 와서 반도체가 식어버리게 되면서 그 자리를 지금 2차 전지가 이제 대신 메꾸는 그런 양상이 좀 진행되는 모습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무튼 이런 현상이 내일 쪽도 좀 지속이 되지 않을까라고 봐지고요. 그렇게 본다라면은 2차 전지를 중심해서 플러스 알파 또 어떤 테마들이 움직일까 뭐 그런 고민을 할 수밖에 없는 뭐 구간이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네. 오늘 아마 종목 선정하기 전문가분들 쉽지가 않을 것 같아요. 2차 전지만 반도체 식어버리고 2차 전지만 가다 보니까 아마 내일은 또 2차 전지 관련된 종목들만 전반적으로 추천이 나오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 그만큼 극단적이기 때문에 네. 제가 그런 말씀을 드린다 좀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코스피와 코스닥이 이렇게 극단적인 현상이 좀 나오고 있는 상황들인데 이게 참 웃긴 게 2차 전지가 전반적으로 강세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소위 알고 있는 셋업체들 LG 에너지 솔루션이라든지 그리고 뭐 삼성 SK라든지 SK 이노베이션이 이런 종목들 같은 경우는 그렇게 또 시세가 없는 그렇게 또 강한 시세는 아니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양극재 그러니까 2차 전지 소재 중심으로 해서 이제 강세가 지속이 되고 있기 때문에 내일도 이쪽 중심으로 해서 코스닥을 좀 보는 게 맞다라고 봐지고 네. 그리고 삼성전자가 오늘 1.7% 정도 약세인데 이건 삼성전자가 나쁘다라기보다는 최근에 일주일 내내 지난주부터 어제까지 보기에는 반도체 계속 이끌었었잖아요. 그래서 요 섹터들이 조금 쉬어가게 되면서 코스피가 좀 불가피하게 좀 쉬어갈 수밖에 없는 흐름들이 나오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코스피보다는 코스닥 쪽 순환매로가 넘어가게 되면서 코스닥 2차 전지 중심이었던 개별 종목 장세가 좀 지속이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여건이다라고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네. 내일 저기도 어떤 테마들이 강세를 보일까 참 그것도 저희가 솔직히 고민이거든요. 네. 내일 보통 테마를 좀 예측하기 위해서 내일 나올 만한 뉴스라든지 이슈거리가 엄청 많이 찾아보는데 솔직히 그렇게 테마가 될 만한 것들이 보이지가 않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조금 2차 전지 쪽을 좀 우선해서 좀 보시고 내일 아침 쪽에 2차 전지 외에 좀 부각된 테마가 있다라면은 내용을 보고 따라잡을 것인가 말 것인가 하는 고민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국면이라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찌 보면 이렇게 밀물 설물 이렇게 그 간조 시기에 조금 이렇게 물이 싹 빠져났다 싹 들어오게 하는 부분도 있잖아요. 그래서 네. 주식시장이 오늘 딱 그런 분위기였거든요. 이제 어찌 보면 반도체가 썰물처럼 빠져나오고 이제 2차 전지가 밀물처럼 쑥 들어오는 그런 상황들이기 때문에 아마 조금 이제 어떤 섹터가 간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내일 이후에 좀 판단을 해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라고 말씀 좀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결론은 그겁니다. 어쨌든 순환매가 좀 발생이 되고 있는 상황들 속에서 대형주보다는 중소형주가 좀 강한 흐름을 보여주고 있다 보니까 아무래도 개별 종목 대응을 할 수밖에 없는 구간이다라는 말씀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2차 전지 쪽으로 수급이 왕창 쏠려서 네네. 오늘 또 급등세가 나왔는데 내일도 이걸 이길 만한 이슈나 뭐 모멘텀들이 없기 때문에 그렇죠. 2차 전지를 내일도 한 번 더 봐야 되겠다. 그럼 결국에 내일도 섹터 2차 전지 볼까요? 네. 말씀해버리셨네요. 네. 네, 맞습니다. 2차 전지를 일단 우선 먼저
봐야 될 것 같아요. 신고가 계속 나오기 때문에. 네,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지난주 같은 경우도 반도체가 계속 신고가 났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반도체 계속 말씀드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는데 오늘 뭐 에코프로만 그런 게 아니라 에코프로 BM도 마찬가지고 포스코 퓨처엠도 마찬가지고 2차전지 소재주 같은 경우 다 이제 신고가 패턴입니다. 그동안 조용했던 대주전자 재료까지 튀어나오게 되고 뭐 나노신소재, 코스모학, 율천학 뭐 이런 종목들 다 이제 솔직히 이런 표현을 써도지 모르겠지만 난리거든요. 그렇기 네. 때문에 2차 전지를 일단 먼저 우선 보는 게 맞다라고 봐집니다.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겠지만은 가장 명확한 이유는 제가 봤을 때는 반도체가 시야가다 보니까 그 자리를 2차 전지가 뭐 대신 채웠다고 보는 게 저는 맞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2차 전지를 봐야 되는 부분들이고요. 뭐 굳이 핑계되는 것들을 뭐 찾아보자면은 오늘 나온 뉴스를 보게 되면은 이제 미국 증시 같은 경우 기술주 강세를 보고 있는데 그 중심에 엔비디아하고 테슬라가 있거든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테슬라가 계속해서 강세를 보이고 있는 상황들이기 때문에 테슬라와 연결시켜서 뭐 2차 전지 배터리라든지 그리고 테슬라 관련주라든지 이쪽으로 볼 수밖에 없는 상황들입니다. 그래서 뭐 최근에 뭐 사이버 트럭 출시 얘기가 있는데 뭐 이런 것도 좀 핑계가 될 수 있고요. 그리고 오늘 같은 경우는 또 북미라든지 유럽 쪽에 2차 전지 분리막 뭐 시장 주도 가능성 2030년이 되게 되면은 뭐 한국 업체들 생산 비중이 뭐 75%까지 올라간다 그러는데 지금 뭐 IRA도 그렇고 유럽 쪽 같은 게 CRMA도 그렇고 완전히 중국을 배제한 상황이기 때문에 뭐 그럴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중요한 건 유럽 쪽의 배터리 신생 기업들이 소부장 쪽으로 자체적으로 개발을 하려고 하는데 돈과 시간이 너무 많이 들고 또 중요한 건 또 까다로운 인증을 거쳐야 돼요. 근데 그럴 바에는 품질도 괜찮고 싼 한국 제품을 쓸 수밖에 없다는 인식이기 때문에 유럽 쪽 같은 경우도 장비라든지 소재 쪽으로 한국 기업들이 각광을 받고 있는 상황들입니다. 그래서 아마 이런 것들이 계속해서 이제 2차 전지를 움직일 수밖에 없는, 움직이게 할 수밖에 없는 그런 모멘텀으로 작용이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뭐 계속 봐야 될 종목들이 뭐 포스코 퓨처엠도 있고, 필 에너지도 있고, 뭐 나인테크도 있고, 뭐 WCP도 있고, 오늘 이제 실리콘 응급제 관련돼가지고 또 대주전자 재료가 움직였는데 뭐 이런 종목들 일단 볼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 말씀드려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오늘 강했던 종목들 중심으로 해서 이 종목들 조금 더 뭐 지켜보면 좋지 않을까라는 말씀드려야 될 것 같아요. 네. 자, 일단 오늘 강했던 2차 전지 종목들이 내일 한 번 더 조금 더 상승이 나올 가능성이 있다라고 네네. 보고 계시고 네. 그러면은 내일 시초가에 어떤 종목 공략할까요? 에코프로 BM입니다. 에코프로 BM이요? 네, BM이요. 에코프로 말고 네. BM이요? 네. 에코프로 같은 경우는 여기서 한번 말씀드리지 않았나요? 그 90만 원인가 돌파될 때 100만 원 가는 게 100만 원 가냐 안 가냐 그런 게 문제가 아니라고 얼마 100만 원 넘어서 얼마 갈 거냐고 얘기하셨잖아요. 그래서 이미 그런 말씀을 드렸던 기억이 있기 때문에 에코프로는 좀 부담스럽고 에코프로가 이미 움직였기 때문에 에코프로 가니까 그러면 다른 건 뭐가 있지라고 해서 지금 움직이는 게 제가 볼 때는 뭐 포스코 퓨처엠이라든지 에코프로 BM이 저는 그래서 움직인다라고 봅니다. 오늘 뭐 에코프로 BM 선정한 이유에 대해서 뭐 에코프로 회사채 발행 수요 예측이 뭐 두 배 정도 유입이 됐다라는 것들 그리고 3분기 예상 영업이익이 뭐 1,639억 정도 되는데 여기 뭐 전년 대비 43% 정도 성장이다. 솔직히 이것 때문에 가겠습니까? 뭐 올라가다 보니까 뭐 이유를 찾다 보니까 이런 뉴스들이 보이는 거지. 제가 볼 때 이런 건 아니라고 봐요. 왜냐하면은 네. 이게 보세요. 에코프로가 실적을 발표하면 안 좋게 나왔잖아요. 그러면은 실적 때문에 가는 거면 그때 꺾였어야 돼요. 근데 안 꺾이잖아요. 가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실적이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어찌 보면 이거는 수급 외환 부분들, 그러니까 분위기에 그냥 군중심리에 후 간다라고밖에 말씀드릴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에코프로 BM과 포스코 퓨처엠은 같은 맥락으로 보셔야 될 것 같고 나는 조금 강심장이다. 라고 하신 분은 에코프로 하셔도 상관없어요. 네. 상관없습니다. 그러니까요. 그런데 이제 원래 이제 그 1등 있으면 2등, 3등이 있듯이 에코프로 BM과 이제 포스코 퓨처엠이 그런 맥락이라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에코프로 BM 같은 경우도 지금 30만 원 돌파가 오늘 된 이 정도면 돌파가 됐다라고 보는 게 맞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네. 들거든요. 근데 이 30만 원 돌파가 또 중요한 부분은 그 에코프로가 이 날짜를 보게 되면은 7월 3일 날 90만 원 돌파가 되게 되면서 지금 100만 원 간 거거든요. 그러면 어찌 보면 오늘 에코프로 BM의 30만 원 돌파가 에코프로의 7월 3일 흐름일 가능성도 일단은 배제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에코프로를 보는 거고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거 우리가 종가 공략주잖아요. 아, 시초가 공략주죠. 시초공략주. 오늘 2차 전지 힘이 내일까지 안 갈까요? 저는 간다라고 봅니다. 그러면 오늘 지금 화면을 보시면은 에코프로 BM 같은 경우에 대량 거래가 수반되게 되면서 장대 양봉을 쌌거든요. 거기다가 전고점 돌파가 났습니다. 그러면 요 힘이 적어도 내일 아침까지는 갈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거 짧게 보신 분들은 그거만 먹고 나도 제가 볼 땐 충분하다고 봐집니다. 그래서 오늘 에코프로맵을 선정을 한 거고요. 네, 그래서 이제 목표가는 이제 35만 원 말씀드리고 싶고 이제 손절가는 29만 원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아이코프로 BM을 내일 한번 시초가에 공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상승 탄력이 내일까지 이어질지 함께 지켜보시죠. 자, 오늘 정태근 팀장과 함께 장 마무리 해보고 또 내일 장 준비해봤습니다. 오늘도 좋은 전략 소개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내일도 다음 시간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